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문제 감사하고, 충주서 권필의 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주 미석 여유리, 충주 좋은 돌은 유리처럼 고우니, 천인 촉출 만무의, 천명이 캐내고 만 마리 소가 옮기네, 위문 이석 향하처, 운노라 돌을 옮겨 어디로 가는고, 거작새가 신도비 가서 세도가의 신도비를 만든다오. 신도집이 수소명 신도비에 누가 길을 그를 짓는고. 필력굴강 문벗기 필력도 굳건하고 문장도 특출타오. 개헌차공 제세일 모두가 말하기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천차학업초등이, 자질과 학업이 모두 높으니, 사군 충차직, 임금을 섬김에 충성하고 강직하며, 거가 효차하자, 집안에 있어서는 효도하고 인자했네, 문전절회례, 문 앞에는 뇌물이 끊어지고, 고리 무제자. 창고 안에는 재물이 없었으니, 언능 위세법. 그 말은 세상에 법이 될 만하고, 행족 위인사. 그 행실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여. 평생 진퇴간, 평세토록 나아가고 물러가매. 물부합의, 도리에 어긋남이 한치도 없었다네. 소위수 현각, 그리하여 이 비석을 세우니 영영무린치, 길이길이 빛나며 잊히지 않으리. 차어신 불신, 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타인지 부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수령충 주산 상석. 마침내 충주산 위의 돌들은 일소월삭 근무유 날로 달로 사라져 남은 게 없네. 천생 만물 핵무고 하늘이 돌을 낼때 없게 했으니 망정이지. 사석 유구 응유사 돌에 입이 있었다면 응당할 말이 있었으리라. 좋은 시 읽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충주서 시를 마치겠습니다.